1월 27일 금요일 밤 10시죠. 이완 이때밖에 시간이 안 되신다는 어떤 분께서, 정작 주제는 준비하지 않으셨던 어떤 분께서, 정말 그분이 원망스럽네요. 아니 원래 8시에 하기로 했었는데 맞아요. 제가 9시로 좀 네. 옮겼다가 또 1시간 좀더 미룬 거잖아요. 불금에 집에도 못 가고 아, 연구실에 그 있고.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모임 뭐지? 이 미팅 안 하면은 집에 갈수 있었던 건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솔직히 말해 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김병준 선생님 표정 보면은 지금 뭐 집에 못간지 며칠 된 사람 같은데. 아니요, 아니 아니 저 아니요. 지금 집 여기 카이스트의 아파트입니다. 네. 아, 그래요? 집이에요. 왜 그러세요? 저만 못 갔어요. 그 오늘은 제가 저는 네, 오늘 제안서 작업이 있어가지고 아 그거 정말 제가 이제 초보 연구자인데 아 이제 제안서 함부로 쓰자고 절대 안 하려고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제 제안서 쓰는 시즌이 도래했죠. 아 그쵸. 그 이공계는 한달 빠르거든요. 지금 이제 인문계는 이제 곧 시작인데 이공계 맞아요. 이미 지난달부터 하고 연말부터 하고 시작이 돼서 정말. 저도 회사에서 제안서를 아마 2월부터 쓰는 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안서 여러 개 써야 될것 같아요. 올해 나는 나도. 회사요? 네. 네, 제가 지금 누가 출근하고 있는 회사. 고려대에 좋은 계시죠? 회사네요. 좋은 그러면? 회사. 뭐 좋은 회사, 훌륭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사 색깔 옷을 제가 입고 앉아 있습니다. 아, 쓸데없는 색깔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네네. 자, 이제 잡소리를 그만하고, 일단 주간 DH 이번 주 소식들, 지금까지 나온 소식들 한번 모아가지고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먼저.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소식들 대부분이 이런 겁니다. 네. 보시면은 오늘 준비한 뉴스들이 이렇게 있네요. 네. 쭉. 여기까지 한번 간단하게 쓸어볼까요? 일단,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제가 저희 블로그에 올리고 있죠? 어떤 분께서 스킨 작업을 하시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하고 계시죠? 그거 연기는 해야 이제 옛날이지. 트위터에도 계속 트위터 페북에 계속 이제 그거 자동 게재 지금 네, 해야죠. 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 주소가 되게 간단합니다. kdhorg로 오시면 되는데요. 여기 오셔도, 보실 게 없어요. 보실 게 없어요. 슬프게도. 네, 아무런 스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꿋꿋이 관련 정보들을 올리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시작해 볼게요. 훌륭하십니다. 네. 진짜. 그레이트. 내가 진짜 공공 녹화라 가지고 진짜 험한 말 하고 싶네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저희 다음 주에 원래 유니스트에서 디지털 인문학 교육 의 현재와 미래라는 워크숍이 열린다고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계획이 변경이 됐죠. 안타깝게도 이 지금 행사를 메인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유니스트 이재용 교수님께서 늦은 코로나에 걸리시는 관계로 이거는 전면적으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줌 있죠? 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있으니까 여기 온라인으로 전환됐고, 온라인으로 이제 참가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지금 3명 중에 저밖에 없네요. 요번에는 또병준, 또인태가 안 나오네요. 네. 대신에 여기 또 바로. 계신 분들이, 네. 계속 바로. 바로 이재현, 박진호, 김정현, 조원희, 문수현, 한남기, 안성진, 유수림, 배병철, 김용주, 김용수, 김용. 거기서 많이 보던 분들이죠? 2부는 말고, 1부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대통령님 짤이 생각이 나네요. 어떤 아, 자리 있죠? 다 아는 씨. 여기 다 아는 분들이구만. 뭐 이런 유명한 짤이. 네, 그렇죠. 그래서 두 분은 참가 가능하신가요? 온라인으로? 저는 이재현 선생님한테 미리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날 오전, 오후 다 회사 회의가 있어서 참석이 어렵습니다. 네, 언제나 바쁘신 분이죠. 네.
어쨌든 이거 온라인으로 전환됐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좀 와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죠. 이 소개는 저보다는 여기에서 발표하시는 분이 해주시겠어요? 이게 이거 언제 하냐 이거. 존나 미치겠네. 신속한 작업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만 나 미치겠네.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밤 10시 뭐 하는 건지 하여튼 네 이거 하고 있고요. 제가 그 한 1년 전부터 웹 스크래핑 해놓은 데이터가 있는데 동아조선일보 이거 쓴다 했는데 지금 이제 늦게 써가지고 벌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일단 이거로 동아일보랑 조선일보가 100년치 자료가 그 100주년 때 3년 전이죠 벌써 한 2020 근데 이제 그거를 본격적으로 공개한 건 2020년, 21년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 가지고 지금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 중 그 뭐죠 유튜브에서 만나 그 했던 그 시계열 워드 인베딩을 써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지금 아직까지는 네. 수많은 실패들을 하고 있죠. 그 실패들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를 해보고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 온라인으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아니 온라인 중계도 할 것 같아요. 아직 지금 이게 안 올라왔는데 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번에도 동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뭐 있으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4일날 애들하고 놀아주느라고 과연 참석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네. 요즘 온라인으로 했을 때 장점은 화면 녹화를 해놓고 나중에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요 기획 발표 1섹션은 좀 꼭 듣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네, 애들하고 한창 놀아줄 때여가지고 최대한 참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참가해보겠습니다. 참가를 해야죠. 서른 살이잖아요. 네? 저녁을 먹어요. 이러면 자꾸 안티 생겨요. 진짜 이상한 컨셉죠, 뭐. 다음 거는 요거 이제 학술 대회에 관련된 거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국가 단위에서 지금 나오는 이슈 크게 두 개 있죠. 2023년 학술 연구 지원 사업 종합 계획. 그다음에 한국연구재단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인재양성. 이거 오늘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학술지원사업 종합계획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구체적인 내용이 교육부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에 전문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약본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제가 좀 저희하고 관련 있는 것들을 조금 해봤거든요. 일단 후속 세대 개인연구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이공계에는 이미 있었는데 인문계에 없었던 거. 그러니까 박사 과정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생긴답니다. 다들 박사 졸업해서 관심 없죠? 아예 그럴 리가요. 후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과정생에 있는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채널이 생긴다는 게 정말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학술 연구 교수 B 유형을 지원하는 경우를 많이 봤었는데.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기도 해요. 맞나? 아마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것도 1,800만 원인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건 연구 장려금이니까 원래 B유형도 논문 한 편 아니었나요? 맞아요. 네. 이것은 논문 어떻게 나올지는 일단 나와봐야지 알긴 하겠네요. 비슷하면 그냥 B 아니야? 라고 얘기가 나올 테니까. 근데 B유형하고 좀 다른 거는 사실 B유형은 과정생들보다는 수료생 레벨? 그래서 더 많이 하잖아요. 과정생보다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우리에게 관심사는 이쪽이었죠. 연구사회 교육 인프라 구성, 집단연구군. 그래서 크게는 두 틀이 있는데 하나는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사업 중에서 융복합 연구과제, 미래 공유형을 좀 확대한다는 거. 요거. 그러니까 기존에는 두 가지가 두 가지였는데 이제 네 가지로. 늘린다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융합인재 양성이 있는데 일단
이번에 들어가시나요? 혹시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이미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미 회사에서 인문사 연구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거에서 공동 연구원으로 참가 가능하시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생각을 안 하셨군요. 네, 그냥 넘어가시고요, 김명주 선생님. 네, 코로나 제대로 후유증 아직도. 네. 저는 작년에 이거 썼는데 안타깝게 지금 제가 있는 회사에서 떨어졌습니다. 네, 한 번 더 쓸 수 있고. 왜 다들 회사라고 그래? 회사가 아니잖아. 회사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국정원도 아니고 회사를 학교라고 해주세요. 어쨌든 올해는 그래서 네. 계획은? 아 모르겠습니다. 이것까지 쓸 지금 이것까지 쓸 힘이 없는데 일단 네. 이거 센터장이 보시면 안 되는데 쓰면 안 되는데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아유 네.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네. 확실하지는 않은 정보인데 인문한계 쪽 예산이 줄었거든 확정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늘어나면은 어딘가가 줄어들겠죠? 아마? 응. 근데 맨 위에 보니까 총액은 늘었다고 돼 있던데 응. 는 건 맞겠죠? 근데 이 총액은 늘은 게 옛날에 메일에 그렇게 써 있었잖아요. 인문사의 학술연구교수 그 AU형 요거를 확 늘렸다고 거쪽으로 응. 들어가지 않았나 그리고 이것도 늘렸고 그러면 이거하고 그거 두 개 늘렸으면 다른 게 언젠가 어딘가가 줄어들었을 거고 분명히 줄어들었으면은 이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융합적으로 밖에 어차피 안 된다면 이쪽으로 오겠죠. 네. 여기가 오히려 차라리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생각되면.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저는 얘기가 나오는 곳이 있긴 있는데요. 네. 이미 있는 상태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예. 우리하고 좀 직접 관련이 있는 거, 더 관련이 있는 거. 인문사에 기반 융합인재를 양성하고자 대학 간 공유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인문사의 분야를 중심으로 융합교육연구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대학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대학 간 연합체 컨소시엄 5개 내외 선정 예정 총 150억 추후 별도 공고인데요. 5개에 150억이니까 한 사업당 무려 30억. 컨소시엄이라고 해도 6개 컨소시엄이 들어간다고 해도 한 대학당 5억. 그렇죠? 제가 잘못 계산하지 않았죠? 네. 나름 괜찮은 부분이고 사실 인문사회 기반으로 큰 틀에서 이제 융합교육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게 다른 데도 아니고 저희 KADH, 한국 디지털 인문학 협의회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 협의회 차원에서도 유의미할 것 같고 여기 그 김병준 선생님이 계시는 카이스트 쪽에서도 디지털 인문사회를 포괄하는 저희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인문학이지만 거기 인문사회를 다 포괄해서 이런 거가 충분히 세팅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뭐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번에도 그랬지만 이제 디지털 문화 교육할 교원도 별로 없고, 그, 이제, 사람들이 막, 각 대학에서 지금 막 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이런 네트워크 형태로 콘소시엄 하는 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교육부가 어떻게 알고 이렇게 했는지, 진짜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끝? 네, 가볍게. 근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뭐 어떤 형식인지 이런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추후 별도 공고. 근데 뭔가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학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사업명에 뭔가 빅데이터 혁신 공유 대학 뭔가 그 사업 느낌도 있고 물론 그거랑 같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뭐 궁금하네요. 어떤 형식이 될지 사업 좀 비슷한 게 여기에 있거든요. 연결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빅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인재 양성 예, 오늘인가 떴더라고요. 네. 네, 오늘 뜬 거거든요. 여기에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인재 양성 이라고 해서 사실 이건 RFP 사전 공고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이제 의견을 짓겠다. 이렇게 세팅돼 있고요. 여기 내용들은 뭐 다운받으시면 되고 일단 핵심 내용들은 제가 이미 세팅을 여기 대충 걷어왔는데요. 핵심 내용들이에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 총 1개 과제 선정이에요. 요걸로는
근데 이게 얘인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얘하고 똑같은 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좀 다른 사업단 같고요. 이 사업단 자체가 융합기술단이거든요. 융합기술단에서 인문사회 기반을 한다? 좀 이상해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재밌는 게 뭐 또 여기 보면은 등 비관련 등 인재 양성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학원 양성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은 얘 자체는 사실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사회 연구소에서 인문사회 거기 쪽에서 하면은 딱 맞을 것 같긴 한데 또 재밌는 게 조항을 보면 이 조항이 있어요. 여기 쭉 내려가셔서 사실 거의 대부분 내용이 디지털 인문사회 연구소 카이스트 것 같은데 참여대학은 비수도권 대학으로 제한. 네, 일단 그 카이스트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라고 생겼어요. 네. 요거랑 비슷한 국비 네. 지원을 받아서 생겼는데 이거는 이제 비수도권 대학만 하는 거예요. 네, 비수도권 대학으로 그거를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아마 그래서 얘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어 보여요, 저는. 근데 대략적인 형태는 사실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긴 해요. 네. 근데 여기 세 명은 이거는 이제 지원 자체가 안 되죠. 저는 지원할 생각도 없긴 하지만. 네. 어쨌든 요거 있는데 뭐 여건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지방 쪽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해볼 만도 하죠. 왜냐하면 아예 대놓고 인문사회 학생 모집을 요렇게 세팅을 해놨잖아요. 데이터 이른바 비관련. 네. 지금 정권의 그 디지털 뭐죠? 10만 양명설? 네. 100만 양명설인가요? 네. 몇 거기 만 연동돼서. 네. 그거 같아요. 네. 거기 연동돼서 하는 것 같고 뭐 일단 사실 여기 세 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서 다들 별로 관심 없죠? 1년에 50억이면 대단하네. 네. 대단하게 많이 주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얘가 더 적죠, 확실히. 그 다음에 한국학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은 지금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중에 이제 성과가 좀 나오고 더 잘 되면 그때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뭐, 정부 정책 관련해서는 이 정도? 혹시 이거 두 개 관련해가지고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한국학 자료 통합 플랫폼 하위에 역사정보 통합 시스템 2단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별개인가? 어떻게 이게 제가 이해하는 한국학 자료 통합 플랫폼이 맞다면 똑같은 겁니다. 아, 같은 거군요. 네. 그래서 뭐 맞을 거예요. 지금 연도나 뭐 이런 거 다른 거 다 봤을 때 아무리 봐도 똑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흔히 역통 2.0이라고 부르죠. 지금 역통하고 기존의 역통의 개념과 사실 똑같거든요. 한국학 자료를 통괄해가지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건데 옛날 역통이 나왔던 건 2000년대고 그동안 2010년대를 거치면서 사실 낙후된 면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2020년대에 새롭게 이제 한국학 자료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생각만큼 잘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잘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이 정도?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맞습니다. 네. 네. 이 정도 하고요. 끌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자잘한 것들 한번 볼까요? 얘는 좀 이따가 자잘한 내용 같이 하고요. 오늘 김바로님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다 준비하셨어요? 와. 훌륭하십니다. Great. 스킨이라도 만들어줘요. 이게 뭐야? 이게 진짜 뭐냐고. 아, 근데 이렇게 봐도 뭐 깔끔하고 좋은 것 같은데. 순백에. 이게 좋아 보여? 이게? 이게? 내추럴하고. 컨셉을 야. 이렇게 가져가도 뭐. 진짜. 아니요. 됐어요. 네. 근데 이렇게 안티 생기면 안 돼요. 이제 그만. 렉스. 이 두 가지는 이제 학술대회라기보다는 교실 차원에서 진행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매년 개최하는 거죠.
그 사전 편찬 교실 요거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송상은 교수님이 이제 서울대 쪽에서 강의를 하는 걸로 AI 연구원 요거 요두 개가 있는데 일단 고려대학교 사전 편찬 교실은 매년 개최하고 있죠. 네. 원래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저도 강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빠져 있고요. 거의 뭐 사전 쪽으로는 네. 어디 와서 다 이름 내밀 수 있으신 분들이 쫙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10시부터 17시까지 네, 진행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이제 실습을 조금 거의 많이 해주기가 어렵다. 실습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뭐 사전 기획안 작성도 있죠. 여기 보시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픈 프로 이거 네이버 사전이죠.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시고 실전적인 것과 이론적인 게다 포함이 돼 있는데 정작 실습할 기회는 조금 적고 잘해봐야 이제 사전 기획안 작성하는 정도긴 한데 그래도 사전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가장 근간이 되는 요소. 사실 여기서도 데이터에 대해서 배울 수밖에 없고요. 특히 사전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 현황까지도 배우는 거니까 좋은 기회가 될것 같네요. 여기 참가해 보신 적 없나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아직. 네네. 어떻게 사전 쪽을 하실 분이 아니니까 뭐 5만 원이긴 한데요. 뭐이 정도는. 이거 우리 회사에서 하는 건가? 민족문화연구원에서 합니다. 아, 민족문화연구원 그렇군요. 사전학센터. 당신 저희 회사는 연구실이 아닌 것 같아요. 민족문화연구원에 있습니다. 네. 당신 회사에서 하는데 그 질문 자체가 틀려 혹시 알았어요? 우리 회사에서 하는 제 연구실이 민족문화연구원에 있습니다. 건가요? 예. 근데 센터가 다르시잖아요. 근데 제가 제 연구실에 간지 너무 오래됐네요. 이 컨셉 좀 바꾸셔야 되지 않아요? 넘어가. 네,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AI 콜로키움인데, 이제 보시면은 420동 2층 메이스페이스. 여기서 오프라인으로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요. 어차피 유튜브와 줌으로도 이제 접속 가능하도록 세팅해 놨고요. 뭐 사전 신청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해요. 뭐 재밌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날 다른 약속이 힘들지 않을까, 저는. 송선영 교수님이 말씀을 되게 재밌게 하시죠. 더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단답형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그 송선영 교수님은 저도 박사과정 때 그 뭐죠? 언어학 그뭐 겨울학교였나요? 그거 코로나 직전에 수업 정말 재밌게 들었고 고려대 서관 그 대형 강의실인가요? 거기서 들었는데 아, 너무 재밌었고 손상현 교수님 보니까 뭐그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회사에서도 일을 하셨고 엔지니어로 워낙 뭐잘뭐 박진호 교수님과 더불어서 자기가 다 하는 코딩부터 다 하는 딥러닝 뭐 이런 것까지 다 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네, 정말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저 요즘에 최근 저는 강의 못 들었는데 추천합니다. 저는 뭐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전에. 꼭 들었으면 좋겠네요. 와우, 이걸로만 지금 근 25분 정도 했네요. 와, 빨리 쳐내죠. 너무 길어. 너무 길어. 25분짜리 올리면 또 뭐라고 할 텐데. 몰라요. 올릴 거야.